안녕하세요. 왕초보 전문 영어 스피킹 코치 성전입니다. 이번에는 저와 함께 동사 turn을 활용한 표현 turn up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turn이 돌거나 돌리다라는 느낌 있죠. 그리고 up을 더해볼게요. up은 위로 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뭔가 돌려서 올리는 거, 이거는 볼륨 같은 것들을 뭔가 올리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음악 볼륨을 올리고. 라디오 볼륨을 올리고 모두 이 turn up을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짠 하고 나타날 때도 우리가 turn up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두 가지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느낌이니까 이거를 활용해서 문장들을 만들면 이 turn up의 느낌을 거의 다 가져왔다고 봐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좀 키워 주시겠어요? 자, 이거 영어로 바꾸면 Could you turn up the volume? 이렇게 됩니다. 자, turn up은 뭐죠? 쭉, 쭉 올리는 거죠. 그리고 뭐를 올리는지만 얘기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the volume, 네 소리를 올려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turn up the volume 하면 소리를 키워라는 말이 되지만 could you라는 말로 아주 부드럽게 바꿔볼게요. 이 could you는 혹시 가능하면 뭐뭐 해주시겠어요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Can you랑 의미는 같은데, could you가 좀더 이렇게 뒤로 빠지면서 공손한 느낌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죠. 자, 다 같이 두번 같이 얘기해 볼게요. Could you turn up the volume? Could you turn up the volume? 네, could you 얘기하실 때 뭔가 could you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 혹시 가능하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could you라고 해주시면 그 느낌을 잘 살릴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문장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음악 좀 크게 해주세요. 저이 노래가 너무 좋아요. 영어로 바꾸면, Please turn up the music. I love this song.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앞뒤로 문장을 붙여가면서 두 문장, 세 문장, 네 문장 만들어 보시는 것도 한 번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는 Please turn up the music. Please를 붙여서 약간 공손한 느낌 주어지고 있죠. 해라고 하기보다는 해주세요. 약간 이 정도의 느낌이 있겠죠. Please turn up the music. 음악을 좀 키워달라고 소리를 올려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I love this music. 저이 노래 너무 좋아요. 이런 애 너무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단순하게 한 문장 만드는 것도 좋지만 이런 식으로 앞뒤에 문장을 붙여가면서 의미를 확장한다면 나중에 이게 프리토킹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자이 상황. 너무 좋은 여행지에 갔는데 거기서 음악, 내가 너무 좋아하는 음악이 흘러나왔다. 아저씨. 볼륨 좀 올려주세요. 저이 노래 진짜 좋아하거든요. 영어로 해 볼게요. Please turn up the music. I love this song. 한번 더요. p l e a s e t u r n up t h e m u s i c i l o v e This s o n g 이렇게 할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문장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히터를 조금만 올려 주시겠어요? 자, 영어로 바꿔 볼게요. c o u l d y o u t u r n up t h e h e a t e r a l i t t l e b i t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에도 쿠즈를 사용해서 공손한 느낌 혹시 가능하면 뭐뭐 해주시겠어요? 라고 묻고 있고요. 이번엔 뭐를 올려달라고 얘기하고 있죠? Turn up the heater 이 히터가 아마 발음이 좀 약한가봐요. 이거 좀 올려주시겠어요? 이거 좀 세게 해주시겠어요? Could you turn up the heater?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번에 이런 느낌을 더 해봤네요. 조금 더 A little bit 조금만 이런 느낌이 들어가 있죠? 아마 이거는 좀 익숙할 수 있을 겁니다. 외국인이 와서 Hey, excuse me, can you speak English? 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A little 네, 뭐죠? 조금 할줄 안다는 거죠 빛을 붙여서 A little bit 이렇게 해도 조금이란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아, 히터가 많이 말고요 조금만 더 세게 해주시겠어요? Could you turn up the heater a little bit? 이렇게 말해줄 수 있겠죠 두번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Could you turn up the heater? A LITTLE BIT COULD YOU TURN UP THE HEAT e r A LITTLE BIT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장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방의 온도를 올렸나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DID YOU TURN UP THE HEAT IN THIS ROOM? 이렇게 씁니다 자 HEAT 하면 열이 되거든요 그래서 TURN UP THE HEAT 하면 온도를 올리는 거, 방에 열을 올린다고 해서 방에 온도를 올린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heater, 이거는 우리가 하는 그히터고요 히트는 열. 네, 살짝 그 의미 차이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did you를 붙여서 뭐뭐 뭐 하셨나요? 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did you turn up the heat? 방에 온도를 올렸나요? 그리고 in this room, 이 방안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의미단위 두개 하나씩 더해주면 되는데 상황을 생각해 보면 갑자기 앉아있는데 어, 엉덩이 왜 이렇게 뜨끈뜨끈하지? 야, 너이 방의 온도를 좀 올린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한국어로는 이 방의 온도를 올린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요. 영어로는 어, 온도 올린 거야? 이방안 말이지. 이런 식으로 의미단위가 이렇게 순서가 바뀝니다. 자, 이거 생각하면서 몸으로 계속해서 익숙하게 만들어 볼게요. 두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Did you turn up the heat in this room? Did you turn up the heat in this room?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장 계속 가 보도록 할게요. 그는 오늘 저녁 늦게 나타날 거예요. 자, 영어로 바꿔 볼게요. He will turn up later this evening.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turn up이 뭔가 볼륨 같은 걸 올리다라고 할 때도 사용되지만 여기서는 나타나다라는 의미로 사용됐죠. 이것도 많이 사용되니까 자 문장을 통해서 한번 다져보도록 할게요. He will turn up. 그는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짠! 하고 나타나는 그 모양을 상상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렇게만 얘기하면 그냥 그는 나타날 것이다가 되는데 언제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거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면 좋겠죠. 이번에는 later this evening 이 표현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evening 하면 이번 저녁, 오늘 저녁을 말하는데요. Later this evening 하면 오늘 저녁 나중에 이렇게 늦게 나타난다는 정보를 말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어떤 모임을 가더라도 어떤 일이 있는 친구들이 저녁 늦게 나타나고 지금 안 오잖아요. 꼭 약속한 시간대. 그럴 때, 야 철수 언제 온다냐? 아, he will turn up later this evening. 이런 식으로 말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저녁늦게 짠 나타난다는 생각을 하면서 두번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He will, He will turn up later this evening.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다음 문장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두 시간을 기다렸지만,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 긴 문장인데, 영어로 한번 바꿔볼게요. We waited for two hours, but she didn't turn up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씩 보면 가장 먼저 우리가 두 시간을 기다렸던 정보부터 얘기해 줘야겠죠 자 하나씩 보면 우리는 we 기다렸습니다 waited ed 붙여서 과거 느낌 더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시간 동안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냥 두 시간은 two hours인데요 뭐 많은 동안이라고 이기간을 나타내면 four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four to hours 두 시간 동안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두 시간 동안 기다렸습니다. 라는 걸 영어로 말하면 We waited for two hours. 간단하죠? 이렇게 주어 동사 순서대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지만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나타나다라는 의미를 가진 turn up을 사용해서 But she didn't turn up.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turn up에 붙은 didn't는 뭐뭐 하지 않았다. 라고 과거에 하지 않았던 일을 나타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상황 자체는 보통 뭐, 나레이션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미드나 영화 같은 데도 이런 걸 많이 하죠. 야, 우리가 두 시간 기다렸는데, 아, 걔안 나타나더라고. 무슨 일 있나? 아니면 우리가 싫어진 건가? 뭐, 이런 식으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씩 얘기해 줄 거예요. We waited for two hours. 첫 번째. 두 번째는, but she didn't turn up. 자, turn up의 느낌을 머릿속에 생생하게 생각하면서 이거 두번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We waited for two hours, but she didn't turn up. 한번 더요. We waited for two hours, but she didn't turn up.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문장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어쩐지 나는 네가 오늘 여기 나타날 것 같았어. 자 영어로 바꿔볼게요. I thought you might turn up here today. 자 굉장히 복잡하게 한번 바꿔봤는데요. 느낌을 설명해 줄 테니까 한번 느낌을 생각하면서 얘기해 보세요. 가장 먼저 I thought 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I think 가 나는 생각했어. 그리고 I thought 은 뭐뭐라고 생각했었어. 뭐한 시간 전이든 두 시간 전이든 아 이럴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지 않을까? 뭐라고 생각했냐면 you might turn up. 그냥 you turn up 하면 네가 나타나다는 건데요. Might 는 약한 추측의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도 뭐 확실하게 아 틀림없이 이거일 거야라고 추측하기도 하고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만약 뭐 구름이 꼈는데 애매하게 꼈다 그러면 어, 비가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고 이렇게 5대5 정도 예측하는 거 이거를 might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아 바쁘댄데 그래도 올것 같은데 아니 안 올까 이렇게 왔다 갔다면 he might turn up. 그는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다. 올지도 모른다.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here today 여기 오늘이란 정보를 더해줬습니다. 그래서 느낌을 다시 살려가면서 얘기하면, I thought you might turn up here today. 아 오늘 네가 여기에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었어. 아올것 같았는데 아닌 것도 같고 이런 복잡한 느낌을 설명하는 거죠. 자 이거 느낌 생각하면서 두번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I thought you might turn up here today I thought you might turn up here today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turn up을 사용한 표현 연습해 봤고요 이거 까먹기 전에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했던 거쭉 정리해 볼게요 소리 좀 키워 주시겠어요? Could you turn up the volume? 음악 좀 크게 해 주세요. 저는 이 노래가 너무 좋아요. Please turn up the music. I love this song. 히터를 조금만 올려 주시겠어요? Could you turn up the heater a little bit? 방의 온도를 올렸나요? Did you turn up the heat in this room? 그는 오늘 저녁 늦게 나타날 거예요. He will turn up later this evening. 우리는 2시간을 기다렸지만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We waited for two hours, but she didn't turn up. 어쩐지 내가 여기 오늘 나타날 것 같았어. I thought you might turn up here today. 여기까지 turn up을 사용한 문장들 다양하게 배워봤는데요. 이걸 활용해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문장을 만들어 보고 헷갈리는 건 복습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문장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